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아, 이것도 아까 저희가 읽어드렸던 종목이네요. 자, 부자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게임주인데, 위메이드 보죠? 자, 위메이드 매수 가격 48,180원. 아, 비중 50%입니다. 이대로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아, 이 주가 레벨이면 최근에 매수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차례 급등 나오기 조금 전이죠? 그러니까 지난 2월쯤에 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 매수하셨다면, 그래, 이게 바닥이야! 이렇게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아, 위메이드의 최근 주가 흐름이요. 얼마 전에, 아, 지난해 9월부터, 거의 뭐 8만원 부근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거의 반토막 났다가, 한 번 더 8만원, 그리고 또 40% 빠져 있습니다. 자, 들쭉날쭉한 모습인데,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위메이드 알아볼게요. 자, 대표님, 위메이드의 현재, 지금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떤 전략으로 좀 보유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비중 축소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비중 축소. 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위메이드가 지금 급등했던 원인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위메이드 진짜 함부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위메이드를 만약에 한다라고, 위메이드 쪽을 내가 좀 알고 있다더라도, 위메이드의 내막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작년부터 해서, 지금 위메이드가 계속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게 왜 급등했냐면은, 이제 신작, 나이트크로우가 출시된다, 뭐, 글로벌 리퍼블리싱을 한다, 이 얘기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저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해봤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안 하느냐. 저도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아이디 검색해 보십시오. 제 캐릭터 아이디가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제가 일부러 이거 만들었는데. 예. 자, 위메이드 이거 제가 왜 시작했냐면요. 일단 지금 올해 3월부터 해서 이 위메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런칭한다 이 얘기들은 뭐 이미 작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난 2월 3월 좀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제가 들어갈 때 이제 봤는데 글로벌 서비스 그러니까 글로벌 퍼블리싱을 런칭한 지 어떻게 된 게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확률 조작 논란이 터지고 그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게임 관리 위원회에서 이제 위협을 했죠. 말 그대로 게임 관리 위원회에서 너 이런 이슈가 안 된다. 너희 그러면은 내부 깔아. 이거 확률 다 깔아.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 위메이드 측에서 어떻게 얘기냐면 아, 우리 실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하. 그래서 징계를 별도 받지를 않았어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위메이드에서 그러면 어떤 특정 상품을 만약에 특정 아이템을 내가 얻으려고 내가 과금을 해서 얻으려고 한다. 이게 로또 당첨 확률 2등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걸 갖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 부분들이 좀 호전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리니지 라이크류가 꽤나 짭짤한 수익을 만들기 때문에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 위메이드를 접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자, 이게 발현됐던 게 이 4월 23일입니다. 4월 23일 날, 아, 그래도 위메이드가 지금 이번에 나이트크로우가 꽤 괜찮고 흥행이 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하고 그냥 한번 하고 반짝하고 사라진 겁니다. 그럼 지금 위메이드 입장에서 만약에 과거처럼 이렇게 8만원대 주가를 가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인데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금 위메이드가 기존에 있던 게임사들에 비했을 때 확률 조작 논란을 잘 피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나이트크로우의 흥행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크류 같은 게임들은 지금 꽤나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 NC소프트도 지금 또 만들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게임 때문에 좀 급등을 하기에는 이제 2분기 실적 때 조금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영업 이익률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당분간에서는 변동성만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이런 종목들은 저도 물론 위메이드를 투자할 때 저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단타 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별로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소재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 자체가 워낙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이걸 만약에 10% 20% 담아가지고 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뭐 지난번 3월 초처럼 이렇게 급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좀 실적 부담들 아직까지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위메이드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위믹스 코인 관련돼서 논란 나오면은 한번 또 올라갑니다. 자, 위믹스 관련해서도 위메이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일단 이 위믹스를 다시 상장을 시키려면은 이제 주요 이제 기관들이나 아니면 주요 업체들, 메인 업체들이나 글로벌 사들에게 이제 코인을 맡겨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텔하고 지난번에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냐. 인텔한테 코인을 빌려주는 코인을 이제 사라. 우리 걸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신 돈을 우리가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공매도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위믹스 비싸지면 팔아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다시 니들한테 돈 줄게. 그러니까 이거 너희 신용성 있는 걸로 가져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저는 일단 위믹스
또 좀 정확하게 보면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메이드 자체가 위믹스 관련 소재가 나오면은 당연히 주가는 좀 급등을 할 겁니다. 왜냐? 그거 노리고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미르의 전설 포도, 미르의 전설 포도 마찬가지로 드레이코 코인이 관련돼서 뭐 체인이 됐었다 얘기를 하는데 자, 게임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려면 이 게임 아이템보다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있어서 그 가격보다 시급이 낮은 국가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위메이드가 지금도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 시즌들이 많아지고 있고 지금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나라들이 뭘 하겠습니까? 관광 산업을 다시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고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게임을 한다? 저는 조금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중이 50%다. 50%까지 가실 만한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우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과감하게 비중은 5에서 10% 정도로 축소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자, 위메이드 아주 꼼꼼하게 살펴드렸습니다. 두 가지 조건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환율 조작 논란 이거 사그라들어야 되고요. 비켜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나이트크로우 흥행 이어져야 하고. 이 조건은 필수입니다. 거기에다가 일단 뭐 단기로 접근하세요. 손실은 일단 없으시니까 비중 50% 너무 많습니다. 리스크가 있거든요. 비중 확실하게 줄여가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위믹스 관련된 이슈도 꼭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